안녕하세요, EIK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Thanks everyone for being here. 아시다시피 여기 원래 EIK 플러스 원래 유료 채널이었는데 작년 이맘때 바꿔야 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제 더 이상 유료 채널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내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그것보다 한 3년 전부터 만들어 온 내용 그냥 다 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채널 삭제하는 것보다 유료화 했고 개방했는데 점점 옛날 강의도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가 공개하고 있으니까 옛날 강의도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도 내용 많습니다. 요새 EIK 그 큰 채널 통해서 조금 느껴진 게 사람들이 제가 많은 그 연재 해봤는데 많은 방식으로 진행도 해봤고 근데 오히려 이것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많은 내용 많은 예문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못 배우는 문법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So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존의 문법 그 상식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반대되는, 번복되는 다른 거 알려줄 때 사람들이 그런 거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많은 예문 예를 들어서 10in10이라든지 운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10가지 표현 아니면은 시사 통해서 뭐 독해 통해서 배우는 영어 뭐 어려운 어휘라든지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강의 큰 채널에 안 올리고 그냥 여기서만 여러분을 위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일주일에 걸쳐서 만든 EIK 역사상의 그 제작 시간 가장 긴 강의 만들어 봤는데 2018년에 배운 모든 표현 묶어서 강의 하나 만들었고 70분 됐지만 다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10분 보고 쉬고 다음날에 10분 보고 쉬고 그러면 되는데 텍스트 자료 다 여기 옆에 띄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 한 강의만 보셔도 작년에 올렸던 EIK 강의 한 번도 다시 안 봐도 돼요.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 아직 안 보셨으면 추천해 드립니다. Alright, so 이번에도 제 Patreon 기부자 사이트 통해서 들어온 맞춤형 강의 요청입니다. So much of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회화 또는 글을 읽다 보면 much와 관련된 표현을 가끔씩 마주칩니다.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확실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첫 번째, much가 들어가는 표현. Not much of a 뭐뭐 한 편인. So, 질문 1. Much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셨습니다. So, 일단 발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한국인한테 어려운 발음인 것 같아서 much라고 하면은 M-U-C-H-Y 말하는 것 같아요. much. 그래서 마무리하실 때 그리고 표기법은 알겠습니다. E로 표기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 발음 나오게 하려면은 much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Much이 아닙니다. Much. Much. So he's not much of a friend. I'm not much of a cook. He's not much of a bos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So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표현에서 much의 의미를 굳이 해석한다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So not much of a teacher, not much of a student 그런 식으로 된 영어 문장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혹시 much of 동어리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도 뭐뭐 한 편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나요? 오케이, so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So 예문 이렇게 쓰셨습니다. I'm not much of a foodie. 사실 아마 제 최근에 Ben 제 영국인 친구 Ben하고 같이 촬영한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I'm not much of a foodie. 나는 미식가인 편은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뭐뭐 편 아니다. So, I'm not really much of a drinker. 그러면은 뭐예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아닙니다. I don't really drink very much. So, don't force him to drink. He's really not much of a drinker. Don't invite him. He's not much of a drinker. 또는 he's not much of a talker. So 말 필요 없는. He's taciturn, right? He's quiet. He's the shy type, right? 낯가리는 편이에요. He's the shy type. He's kind of shy. So much of 이미 널리 알려진 kind of 있잖아요. 일종의 뭐뭐. 근데 약간의 뭐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He's kind of a drinker 이라고 하면은 술 조금 많이 마시는 편이야, 그 친구. He's kind of a loser, right? 찌질이, 약간 찌질이인 것 같아요. So 예를 들어서 약속 안 지키고 돈 필요 없고 항상 눈칫밥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사람,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의욕 없고 He's kind of a loser 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 kind of처럼 much of 그냥 보시면 돼요. 비슷하죠? So I'm not much of a foodie. 그러면은 나는 미식가인 편은 아니야. 그리고 그다지 뭐뭐 아니다. 그런 식으로 또 번역할 수 있겠죠? So 그다지 뭐뭐 아니다. So I'm not much of a foodie 이라고 하면은 어감상은 나는 그 식당에 어디 가도 먹을 수 있어요. I can eat just about anything.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가리는 스타일 아닙니다. Right? I'm not picky. I'm not much of a foodie. 그 다음에 I'm not much of a beer drinker. 나는 맥주를 잘 마시는 편은 아니야. Right? Or 그렇게 얘기하면은 I'm not much of a beer drinker. 또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I'm not much of a drinker 또 돼요. 근데 I'm not much of a beer drinker 그 어감상은 술은 무조건 싫은 거는 아닌데 술 이왕 먹을 거면은 맥주보다 와인 더 좋아해요. 아니면은 그런 거. Alright, 그 다음에 I'm sorry, I'm not much of a dancer. So 누군가 이렇게 춤을 추자 손을 잡고 막 끌어가려고 할 때 I'm not much of a dancer. Right? 나는 춤을 잘 추는 편은 아니야. 예, 이렇게 다 맞게 하셨어요. So, 그냥 I'm not a dancer 아니면은 I hate dancing 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비슷한 말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So, I'm not much of a morning person 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야. Yes, I'm not much of a morning person. I'm not much of a night person. I'm not much of a drinker, not much of a dancer, not much of a politician. So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직장 정치 잘 해가지고 승진되고 아침, he always flatters the boss. He's a real politician in the workplace. I haven't been promoted because I'm not much of a politician. I'm not much of a yes man, right? I tell it like it is. 저는 상사한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한 스타일이라 I'm not much of a yes man. I tell it like it is. So 직설한 스타일, 솔직한 스타일 그러면은 I tell it like it is. I'm not much of a yes man. I'm not much of a flattere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Alright, 그 다음에 much of the time. 에 관련된 표현 물어보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이 덩어리 표현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실제로 원어민들도 덩어리 부사 표현으로 자주 쓰나요? Okay, so 첫 번째 예문 Much of the time I don't put off what I'm supposed to do. 그 다음에 Much of the time he doesn't respond to my messages. Much of the time it doesn't snow in 울산.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쓰기는 써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제 고향에서 촬영한 EIK 강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uch, a lot, many의 대반전 아니면은
진짜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강의 올렸는데 원래 아마 학교에서 배우신 게 불가산 명사이면은 much 그리고 가산 명사이면은 many 이렇게 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랬지만 오늘날 미국인들이 무슨 대상이든 그냥 a lot of 훨씬 많이 써요. So you brought many books 옛날식 같아요. 맞긴 맞지만 옛날식 같아요. So 오늘날 사람들이 wow you brought a lot of books you brought a lot of friends you brought many friends 잘 안 써요. 그냥 구어체로 우리 그냥 둘 다 그냥 a lot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도 돼요. So he ate a lot of pizza you drank a lot of beer he brought a lot of friends 쉽잖아요. 뒤에 가산 명사 와도 되고 불가산 가산 명사 와도 되는 거니까 So a lot of people, a lot of friends, a lot of books 근데 much이나 many 그런 상황에서 구어체로 안 쓰지만 조금씩 바꿔서 얘기하면 많이 써요. So many, so much 앞에 강조어 놓고 말하면 그러면 많이 써요. Wow, you brought so many books to the book fair. Where did you find so many books? 그러면 so many 많이 써요. many는 따로 많이 안 쓰고 그리고 much도 마찬가지입니다. So much 쓰는데 much 따로 많이 안 쓰게 됐습니다. So much of the time I don't put off what I'm supposed to 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내가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오케이. 자주 그렇게 안 써요.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고 I would say most of the time I don't put off the things I have to do. I always try not to put off what I'm supposed to do. 아니면은 그냥 부사로 usually, all of the time, every time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이 씁니다. So much of the time I don't put off what I'm supposed to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so much이라고 하면은 훨씬 나아요. 근데 so much of the time I don't put off what I'm supposed to do 보다 뒤에 좀 바꿔서 so much of the time I put off what I'm supposed to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영어 되는 거예요. So yeah, I'm a procrastinator. 제가 정말 이렇게 미루는 스타일이에요. So much of the time I put off what I'm supposed to do to the very last minute. 정말 미루는 타입이에요. I'm 우리 배운 것처럼 Well, yeah, I'm kind of a procrastinator. So much of the time, right? 대부분 경우에, so much of the time, 해야 되는 일 바로바로 안 하고, I put it off to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때만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So much of the time, I put off what I'm supposed to do to the last minute. I'm kind of irresponsible that way.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much of the time he doesn't respond to my messages 보다 조금 바꿔서 So much of the time he doesn't even respond to my messages 괜찮아요. So 이렇게 그 친구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I think things have gotten a little weird between us. Why? 왜 그런 느낌 들었어요? So much of the time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낼 때 대부분 답변도 안 해요. He just ignores my messages. 그러면은 so much 넣으면은 자연스러운 문장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much of the time it doesn't snow in 울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it rarely snows in 울산. It almost never snows in 울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문장 살려서 so much of the time it's hot and humid in 울산. 그거 좀 나을 것 같아요. So many 하고 much처럼 many 하고 much 또 그렇고 so 앞에 붙이면은 자연스러운 문장 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 much, so much of the time 괜찮고 most of the time 사실 much of the time 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것은 most of the time. So most of the time he doesn't respond to my messages. Most of the time I procrastinate and put off what I'm supposed to do. Alright,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Much of the time of the year, air pollutants from China get worse.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한 해에 이맘때쯤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 대기오염이 더 심해진다.
Alright, so 번역이랑 그 원본 조금 안 맞아요. So 이맘때 영어로 this time of the year 이 소론에 일부러 그 표현도 써봤습니다. 이맘때 this time of the year pollution is especially bad in Korea. So 특히 지금 황사 오염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150 그 지수 엄청 높아요. 오늘도 다행히 여기 공기청정기 있어요. Luckily we have air filters in here. 그런데 이맘때 영어로 this time of the year. So 바꿔서 this time of the year air pollution in South Korea is especially bad. And then you can say because more pollutants from China cross the sea and end up in Seoul.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this time of the year 이라고 하셔야 돼요. Much of the time of the year 이라고 하면은 1년 내내 거의 뭐 쭉 그렇다. 1년 그라는 기간 놓고 보면은 거의 90% 그렇다. 그러면은 much of the time of the year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따로 안 쓰고 자연스러운 게 so much of the time. So much of the year. So much of the year now. Pollution is really bad in Seoul. When I first got here, the dust or the air pollution, the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was only really bad for 1 or 2 weeks a year. Now, so much of the year, the air quality here is unbreathable. The air here is almost unbreathable. So much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Okay, 근데 따로 그냥 much of the year 잘 안 씁니다. Okay, much of the time of the year cold snap hits Korea. 그거 고쳐서 얘기하면은 this time of year cold snaps will hit Korea or Korea will experience cold snaps often this time of the year.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그 다음에 not much of 하고 more of 반대어로 쓸 수 있습니다. So 예를 들어서 I'm not much of a foodie, I'm more of a wine aficionado. 아니면은 I'm not much of a beer drinker, I'm more of a wine connoisseur. 네, 가능합니다. So much of a 반대말로 네, more of a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more 들어가니까 그 비교의 대상, 목적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함축된 거, 전에 언급된 거라도 있어야 돼요. So 예를 들어서 Are you into novels? Do you 소설 책 보는 게 좋아요? Are you into novels? Are you into literature? 문학? No, I'm more of a fan of comics, right? I'm more of a Apple fan. Do you like PCs? Aren't you excited about this new LG laptop? I'm more of an Apple fan. So 나는 조금 더 애플 팬에 가까워요. 영어로 많이 써요. I'm more of a. Alright, 그 다음에 우리 비슷한 의미로 I'm kind of an Apple fan, more of an Apple fan. I'm a little bit of a Apple fan. I'm a little bit of an Apple fan. I'm a little bit of a wine connoisseur. 또는 closer to, 한국어처럼 어디 어디에 가까워요. So I'm a little closer to a wine fan than a beer fan. Alright, 그 다음에 yeah, not much of 반대되는 거 괜찮고 더 한 편이야?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a little bit of도 많이 써요. So he's a little bit of a snob, right? So 정말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이렇게 엄청 유기농 엄청 핸드 드립으로 만들어진 커피 아닌 이상 막 뱉고 그러는 사람 he's a little bit of a coffee snob. Watch out, that guy is a little bit of a jerk. So 그렇게도 써요. 그 친구 약간 못됐어요. He's a little bit of a jerk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So 예문 이렇게 쓰셨는데 I'm more of a morning person. 좋아요. I'm more of a dog person. I'm more of a soju drinker. 다 괜찮은데 왜냐면은 그 비교하는 대상 분명하니까 그래. So I'm more of a morning person. 그 대비 되는 것은 그러면 a night person. I'm more of a dog person, 그러면 cat person 아니라는 의미. I'm more of a soju drinker, 다른 술에 피해서. 근데 특히 more of 언제 쓰냐면은 이미 뭔가 누군가 뭔가 물어봤을 때. So do you do a lot of, let me see, more of a, okay, do you do a lot of weightlifting? 근육 운동 많이 해요?
Do you do a lot of weightlifting? Do you lift a lot of weights? No, I'm more of a jogger than anything else. Okay, so 이미 언급된 일이니까, right? So, are you a big fan of BTS? God forbid. And then 대답할 때, no, I'm more of a G.O.D. fan. I like the old school stuff, right? I'm more of a 그리고 rock fan. I don't really care for pop. I'm more of a rock fan. I'm more of a classical fa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So more of도 많이 쓰는데 누군가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때 나는 그것보다는 나는 뭐뭐 더 좋아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So thanks everyone.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채널도 많이 키워주세요. 공유나 like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니쌤하고 요새 오프라인 강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강의도 있고 비즈니스 영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목요일에 하고 회화반은 수요일에 하고 모든 정보는 다 제 SNS, 제 소셜미디어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시면 있고 제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 무료 학습 사이트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매번 이렇게 매번 모든 강의에 붙여왔지만 EnglishinKorean.com에 가시면은 텍스트 자료도 엄청 많습니다. Alright,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show. And Patreon에 와서 또 구경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